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첫 거래일인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유럽 불안감도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30선 위에서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지수는 현재 181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1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2800억 원 정도로 덩치를 불려나가면서 지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새해 첫 거래일을 비교적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오르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1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꾸준하게 50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0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실패 등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 강세 그리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출혈 오름폭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원 90전 오른 115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그림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에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코너 마련해뒀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겠고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하시는 게 좋겠고요.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와 전화가 다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도 함께 열어둘 테니까요. 이 공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리기 위해서 전화 상담은 두 통화만 받고 문자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폐장일에 미국의 증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되는데 이제 향후 중요한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회담, 중국의 지준율 인하 가능성 등 국내장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난주 폐장일에 이제 미국은 소폭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네. 아, 유로존의 문제가 이제 좀 이슈화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페인에서 이제 재정 긴축에 실패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8% 정도 예상을 했는데 6%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죠. 이것이 네. 이제 유로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하락해서 끝나는 모습이었지만, 미국이 이제 추세를 이탈했느냐라고 본다면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아, 대만 아시아장 중에서 대만이 같이 열리는데 대만이 한 1.5% 정도 빠지면서 그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 시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외적으로는 1월 9일 날 독일하고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합니다. 갑자기 네.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S&P에서 신용등 강등에 대한 부분, 유로는 17개국이죠. 독일하고 프랑스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코멘트가 있을 건지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한 재정 긴축을 하면서 뭐 ECB 역할을 풀어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1월 9일날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그 연말에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대두가 돼 있었습니다. 스탠더드 차타드라 해서 SC에서 연말에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인하를 안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인민은행 이런 쪽에서는 연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연초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그 날짜별로 보면 1월 3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12월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전 수치가 52.7 정도 되는데 예상치는 5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개선됐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FOMC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1월 5일날 이제 ADP 민간 고용이라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20만 6천 명 정도로 증가했는데 지금 16만 명 정도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서 약 4만 6천 명 정도가 약간 문제가 좀 생기는지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상치가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깜짝해서 오히려 민간 고용이 늘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좀 상승하는데 힘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요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6일날 비농업 부문 고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2만 명이 이제 전월 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15만 명 정도까지 보고 있어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이제 실업률로 본다면 8.6%에서 8.7%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ADP 민간 고용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 목요일 날에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이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상당히 좌지우지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국내장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피치에서 한국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항상 그 어떤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국내장은 아침에 플러스권 출발을 했다가 네. 가권이 이제 밀리면서 대만 가권이 밀리면서 그에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약한 7포인트, 그러니까 1818에서 817포인트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도가 288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 매도 나온 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26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주에서 투신이 지금 그 12월 28일과 29일, 그 다음에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도 거의 뭐 8,900억씩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이제 33일째 되는 시점, 12월 26일이죠. 그때만 매도를 약한 3억 정도 하고 그 이후로 다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한 770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만기, 그러니까 폐장일인 12월 29일날은 이제 12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흐름을 보시면 지금 그 전기전접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1.6% 정도 올라와서 지금 107만 5천 원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또 LTE를 앞세워서 지금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 하이닉스가 SK텔레콤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지금 5.9%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역시 2.6%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전기전자가 시장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좀더 지켜봐야 될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또 기본적 분석으로 가치 분석을 해본다면 110만 원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가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주본 종목인 뭐 LG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상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1.5%로 방어하고 있지만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은 다 마이너스를 보이거든요. 특히 지지율 인하가 됐을 경우에 가장 힘을 받아야 될 중공업주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중공업주들이 그렇게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만 강보합, 그다음 삼성중공업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대우조선은 1.8% 정도 빠진 것 봤을 때는 일단 조선주 쪽에서 방향을 오늘 틀어주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지지율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에서는 결국 조선주라든가 중국 관련주, 특히 뭐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포스코죠,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좀더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해서요. 오늘 오후장 마감 전략 다시 한번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수가 제가 볼 때는 네. 만약에 최하단으로 본다면 1690 정도가 최바닥선인데요. 예. 만약에 중간에 이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게 정석이라면 제가 저기는 이제 간다고 상승한다고 보는데 중간에서 여기서 상승을 해야 된다면 1812포인트는 무너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그게 무너진다면 1690까지 열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812포인트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상승 기로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장중 최저점이 1814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까지는 갔다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자로서 역할을 계속하는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도자의 역할을 잃었을 경우에 주변 전기전자 업종들, 아까 말씀하셨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 같은 종목이 방어를 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연초에 지준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중국 관련주들, 뭐 조선주라든가 철강 관련주들이 힘을 내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그 이란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그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수입하는 게 국내에서 쓰는 것의 약10% 정도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유가는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정유주들,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호남석유라든가 S-OIL 이런 종목도 아시아의 관심 포인트로 가지시면 연초 대비는 상당히 괜찮을 거다.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한 미국의 예를 봤을 때 연초에 상승했을 경우 한 해가 계속 상승의 기로를 탔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게 연초와 연동을 얼마나 했나 본다면 41년을 계산해서 약 31년이 연초 지수와 현동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을 보면서 연초에 상승한다면 올한해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약간 좀 주의를 좀 기울이는 그런 매매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루몬 투자증권의 김동서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신일섭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월요일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아유,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애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김해 장류입니다. 예? 김해에서 보내주셨나요? 예. 예, 멀리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김해는? 김해 좀 잠깐 좀 금방 나갔다 오는데 좀 쌀쌀하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까요. 감기 예. 조심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지금 대한행운이 지금 감자 소식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좀더 내리막길 가고 있는데, 네. 조선주가 좀, 해운주가 좀안 좋다 해서. 예. 근데 지금 M&A 과정도 지금 돼 있다, 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예. 시청자님, 그렇다면 매수하신 가격과 그리고 비중도 여쭤보겠습니다. 한 종목만 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파미셀하고 KH마트하고 펜오션하고 예. AP 시스템도 있고. 네, 궁금하신 종목을 추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대한해운이 제일 궁금하죠. 네, 대한해운과 한 종목 더 상담드리겠습니다. 아, 한 종목 더 해주시려면은 저기 AP 시스템. AP 시스템. 그러면 대한해운과 AP 시스템 이렇게 추려보겠습니다. 두 종목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37,100원 정도 되고요. 네, 대한해운이. 대한해운이요. 예. 예. 그리고 AP 시스템 14,850원. 14,850원. 예, 비중은 60%, 60%와 50%. 50%요? 50%예요. 예. 정확한 비중과 60%, 50%면 100% 넘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게 포트폴리오에서요? 분류해서 AP 시스템이 한50%된 거고 아, 예. 48%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종목 비중이 만만치 않으신데요. 일단 예. 대한해운 AP 시스템 모두 손실 중이십니다. 예.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민 예. 많으신 만큼 빨리 전문가님과 대화를 나눠보셔야 할것 같아요. 예, 제 옆에 이성규 팀장님 앉아 계시거든요. 예. 예. 한번 직접 대화 나눠보시겠습니까? 그라지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라지오 예. 하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추천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새해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보다 시청자님이 더 많이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럼 네. 더 감사하죠. 예. 일단 대한해운부터, 이제 대한해운이 좀 급하니까 대한해운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거 혹시 근데 언제 사셨나요, 이 대한해운을? 요게 8월달에, 9월달에 샀나요? 8월달. 아, 8, 9월달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눌렸을 때 그때 회생 절차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때 사신 건가요? 예. 아, 그래요. 이 대한해운 지금 무슨 관리 받고 있다는 건 아시죠? 예. 법정 관리를 받고 있죠. 예.
왜 그런지는 아세요? 법정 관리가 왜 들어가 있는지? 근데 이제 이유는 저도 이제 그 선박 쪽에 근무를 해서 좀 알긴 아는데, 예. 그게 지금 M&A 소식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그 덴마크 로이젠 회사에서 5.7%인가 그큰 대주주 아니십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M&A 되면 지금 제그 채무 관계가 좀 많이 가벼워졌잖아요, 덩치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좀더 플러스 물타기를 더 해서 단가 낮춰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보려고요. 해운 시장이 좀 살아날 때까지. 네. 일단 그 법정 관리를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굳이 물타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이 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업황이다 보니까 해운업황이 일단은 좀 좋아져야지만 M&A도 성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M&A 하는 시점을 언제 고르냐면 투자자들하고 똑같습니다. 해운업황이 그렇겠죠. 좋아지고 기업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만 아니면 자기 회사랑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어야만 그걸 M&A로 확정을 짓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M&A가 될 확률은 좀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그 해운업황 자체도 그렇게 지금 현재 좋지도 않고 해운업황 그 관계자들 우리 저번에 나왔었던 뭐 정태근 전문가님이 같은 그 업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예. 해운업황이 직접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잘 알겠죠. 그러니까 내년 한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저도 됐을 그렇게는 알고 때는 있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질질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타기는 하면 안 되고요. 예. 최근에 그좀 그래도 강한 상승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그 해운연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랑 그 해외에 어떤 그 선사랑 같이 해서 G6라고 그래가지고 연합을 하게 됐죠. 예. 이게 왜냐면 해운비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해운사들이. 그래가지고 일종의 말하면 과거에 그 카르텔이라는 거 아시죠? 그 가격 담합을 했던 부분 그런 거랑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손실은 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해운업황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좋아지고 있는 추세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대한해운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사들 중에서도.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일단은 자본은 완전 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요. 예. 자본은 완전 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황 회복이 만약에 되지 않게 되면 잘 아직 상법 쪽에 그뭐 근무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그 아신다고 예. 했으니까 상장 폐지가 될 우려도 있겠죠. 그게 그게 또 제일 염려스러운 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는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요. 업황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시장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좋은 것도 재무구조 탄탄하고 그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법정 관리 들어가는 거는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요.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건 지금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그런 어떤 G6 출범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승 반전을 하고 내년에 그 비용 측면이나 수익 측면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까지는 굉장히 저조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일부 처분을 하는 게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위험한 회사에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나 지고 나서 다시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AP 시스템 하나 더 봐주십시오. 네, 일단 그러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면 이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AP 시스템은 상당히 뭐 좋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그 IT 부품 업체들의 몇몇 기업들을 탐방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준은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1차 밴더 업체들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전방위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재고를 봐야 되는데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많이 연동이 돼 있다는 거는 아시죠? 삼성이 주로 알겠습니다. 납품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재고 부분이 올해 그 3분기까지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부품 업체들한테 주문을 할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비중문에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AP 시스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 수주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재고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수주를 주는 업체들은 있어요.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시장성이 넓으니까. 대표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MOLED 장비를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FPCB나 그 플렉시블이라고 해가지고 유동성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그런 쪽을 또 장비를 개발하고요. 그쪽은 시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좋고,
그쪽에는 재고 물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AP 시스템이 그래도 수주를 하는 측면이에요. 전 그래서 AP 시스템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진의 원인이라고 했었던 위성 사업부가 이제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사실 위성 사업부는 그렇게 크게 비중도 없었거든요. 비용만 나갔었지.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올해 같은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서 한 680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지금 하면 PER 수준으로 보면 한 20배 정도 수준이 될 건데 내년에는 그런 비용 측면들 절감되고 그다음에 수주 물량 많아지게 됐을 때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배지만 어차피 2012년 됐으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봐야겠죠. 작년 대비해서 제 생각에 한15% 내지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매수가에서 거의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1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 12,500원이냐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했을 때 당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잘 지켜주고 있어요. AP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은 그런데요. 내부적으로 악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AP 시스템은. 예,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주가가 15,000원이고요. 목표 주가 15,000원 도달할 수 있을 때는 일부 물량들 줄이시고 추가적 상승 여력도 분명히 가능하니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확인하시면서 홀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이 되셨습니까? 예, 많이 네. 도움됐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은 저기 경남 김해에서 한번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LG 상사 살펴봐 드릴게요. 951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LG 상사 5만 3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사자마자 쭉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으십니다. 네, 일단 예. 보유를 하시기 바라고요. LG 상사는 이름에도 들어있다시피 상사. 예전에 상사들은 뭐 하는 것인가요? 그 어떤 무역이죠. 무역학과를 가면은 뭐 상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텐데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보통 사실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도 1%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개인이란 게그 안에서 뭐 중개 수수료 떼먹는 것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LG 상사도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였는데 최근에 뭐 변신이 놀랍죠. 다른 상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그 기본 그 원래 상사가 하던 그런 간판 이름에서만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어떤 자원개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곳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상사 업체 중에. 그래서 특히나 또 우리가 뭐 석탄이 한물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석탄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무슨 대체재들이 없을 때 석탄 개발이 다시 또뭐 호황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LG 상사는 석탄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광물들도 개발하고 있는 광구의 그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예 자체 광구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원 개발 쪽으로 굉장히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S 리테일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네. 상장이 되어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EMP 그 아까 말씀드린 자원 개발 쪽은 일단 뭐 광구에 참여를 하거나 파내야 되니까 돈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금 확보가 우선인데 그러한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해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상사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20개월 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2009년에 상승을 시작한 이후에 단한 번도 깨지 않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은 항상 이게 대세선이거든요. 근데 요것을 이탈할 시에는 그런 좋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20개월 선이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라 올라올 텐데 어느 정도 지금 지지권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박스권 그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시청자분이 사신 곳이 하필이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가까운 데서 사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52,000원권에서 46,000원권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행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52,000원권을 돌파해야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온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지루하실 겁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뭐 LG 상사의 전망을 믿고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들어왔는데요. 572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8,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매도 가격이 궁금합니다 하시고요.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 네. 보호예수 물량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그 주주들이 이제 넘기겠죠. 이제 민간 사업자로 넘기든지 아니면 다른 딜을 해서 이제 넘기든지 할 텐데 일단 보호예수 물량은 조금은 풀리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유동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없어서 일단 주가 상승하는데도 좀 걸림돌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하락하 뭐 그런 부분들이 보호해서 물량들이 풀리게 됐을 때는 하락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극과 극이라는 점인데 그러면 한국항공우주가 과연 그 미래 그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는 것이 긍정적 관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부정적 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KAI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만들고 네. 그런 기업이죠. 뭐 최근에 들어서 뭐 TA-50 그 전투기 그런 것들도 이제 개발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국방비 쪽에 이제 매출 확대를 지금 전반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업 자체는 그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만큼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전투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단 독보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회사에 근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그 EPS 수준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그 부분들은 향후 그 이익 전망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37,500원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차트상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물량들이 그 밑에 부분에서 매집을 해놓고 그게 추가적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물량들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서 37,500원 선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일단 하락 전환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이탈 안 한다고 한다면 이익 전망을 다 좋게 본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 이익 전망 자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물량들이 나오고 일단 방향성 찾기 전까지는 박스권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한 4만 1,500원 정도 되네요. 그 부분 상단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 37,500원 사이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진 로봇이 들어왔는데요. 12월 한 달간 뭐 100%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죠. 하지만 5991번님, 유진 로봇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4,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유진 로봇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유진 로봇은 뭐 장기적인 성장성보다는 네. 이분도 아실 거예요. 스스로 그 좀 예. 단타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수급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뭐 PER은 100배가 넘는 주당 순이익을 한 40원밖에 못 벌어들이는 기업이 네. 4,700원에 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엔젤 산업 테마로 가는 거죠. 그냥 수급만 봐야 돼요. 뭐 기업 분석이 적용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예. 지금 오로라랑 손오공이랑 유진로봇 이게 엔젤 산업 세 테마인데 유진로봇이 대장입니다. 가장 예. 강하죠. 그래서 유진로봇이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개가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대장주에 있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거는 이동평균선 매매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네. 역사적인 저항대에 온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진 로봇이 5,000원대에 항상 밀렸었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2003년, 2004년, 2009년, 2008년 이 가격대에 아마 매물대가 지금 많이 출회가 될 건데 뭐 모르죠. 아가방 컴퍼니도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중에 3개월 뒤에 봐보니까 돈의 네. 힘으로 그냥 다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그냥 고평가된 것 같아서 팔라고 했던 게 참 이런 거 독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정말 그 세력이 어디까지 그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할 시에는 이분은 50%니까요. 25%의 비중을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10일선을 딱 이동평균에서 그려놓고 거기를 이제 이탈하면 전량 이익 실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세력주들을 보시면 패턴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12월 중순에도 한번 5일선을 깨고 떨어졌는데 정확히 10일선에서 받치고 다시 올려버리죠. 이게 세력주의 마지막 그 선이 11선입니다. 그래서 5일선과 11선을 가지고 이러한 테마주의 수급이 붙은 것은 그렇게 짧게 대응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 10일선 이렇게 이동평균선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그때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하이스틸 살펴드릴게요. 663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하이스틸 비중은 40%로 보유하시고요. 매수 가격이 4만 150원입니다. 하이스틸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하이스틸 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관광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차나 선박 건설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업황 자체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죠. 전방위 산업들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 관광 업체다 보니까 이 대북 관련해 가지고 또 그런 움직임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는데 일단 기업의 그 본질로 한번 좀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이스테이 같은 경우 일단 전방위 산업들이 그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익 개선세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상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 기업이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분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재료 부분이 원재료 가격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단기 순이익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단기 금융 부채가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거의 대략적으로 한 80% 가까이 늘었는데 단기 금융 부채라는 거는 보통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어떤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그 부채죠. 부채인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올해 만약에 2012년 들어서 이런 부분들 전방위 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 못 갚게 되면 기업에 좀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지금 되냐면 한 300억 원 정도 단기 금융 부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거를 지금 시가총액이 511억짜리인데 그 단기 금융 부채가 300억까지 된다라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릴게요. 약간은 좀 위험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약 3만 2천 원 내지 3만 3천 원, 3만 3천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3만 3천 원 정도를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역시나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약 4만 3천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4만 3천 원 목표 가격 기억해 두시고요. 문자 또 들어왔는데 웹젠 진단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살펴드릴게요. 웹젠 매수하신 가격이 13,500원이고 비중이 10%라고 719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매도해야 하나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일단 이것도 결론은 네. 보유이고요. 지금 예. 웹젠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게임주들이 다 동반해서 빠지고 있어요. NC소프트도 네. 마찬가지고 네오이즈 게임즈나 네오이즈도 마찬가지고요. 게임주가 그 사실 주도를 했었잖아요. 게임주를 비롯해서 그 엔터테인먼트주나 바이오주가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 종목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은 조금 좀 하락세를 멈추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 게임주들은 이 대장인 NC소프트도 그렇고 네. 지금 쉽사리 하락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초장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에도 장기로 보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그 장기, 초장기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지금 사실 가파르게 상승해가지고 가파르게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상승을 하면 할수록 힘이 떨어져서 마지막 상승이 좀 약해야지 정상인데 마지막에 네. 급하게 상승했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어거지로 확 들어 올렸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것이 꺼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지지권에 왔습니다. 그래서 13,500원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웹젠은 지금 온라인 게임주들이 아마 올해에는 그 NC소프트의 그 새로운 신작 게임 출시와 함께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점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주는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이분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최종적으로 좀 길게 잡겠어요. 이분은 1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웹젠은 그냥 좀 넓게 가져가시고요. 네. 그래서 좀 올라가서 한 15,000원 선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웹젠 매도하지 마시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824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8240번님,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종목을 사볼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ICD와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매수 가능할까요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네. 네오이즈 게임즈도 있으시고 네. 이제 ICD 이제 매수를 가능한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ICD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 것도 있지만 일단 삼성
삼성전자의 그 1차 벤더들이다, 1차 벤더 선택하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전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글쎄요, 이번 4분기에 아마 삼성전자가 조금만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워낙 매출 호조가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뭐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CD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LCD 같은 경우나 그 LCD나 그 AMOLED의 그 식탁 장비 그쪽으로 이제 많이 치중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그런 장비 쪽은 향후에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긍정적이고 네. 일단 올해 주당 EPS가 한 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고평가 수준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직접 지금 수주가 나오지는 저도 지금 판단이 안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부품 업체들을 가봤는데 그렇게 수주는 크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IT 부품 업종들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하시고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보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오지 게임즈는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오지 게임즈 자체가요. 예. 그 피파 온라인이라는 거 그 고등학생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게임 라인업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NC소프트나 넥슨이나 이런 기업들은 게임 라인업이 뒤에서 받쳐주는 게임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오지 게임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제품 게임이 또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내기 전까지는 역시나 네오지 게임즈도 지금 매수하기는 물론 저평가지만 매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네오지 게임즈도 매수는 좀 보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괜찮은 종목이지만 일단 매수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화 한번 받아볼 텐데요. 전화 상담 이어지고 나서 끝난 뒤에 문자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릴 테니까요. 상담 이어지는 동안에 아직까지 궁금증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여기 저 신대방동이에요. 네. 서울에서 전화 주셨고요. 아, 앞서 첫 번째 전화에서는 저기 김해까지 갔다 왔었는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날씨 쌀쌀한데요.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어떠한 종목들이 고민이신가요? 아, 이화전기. 예. 이화전기 매수하셨고 또 다른 종목도 있습니까? 예, 예. 네. 아, UV 벨럭스요. 네. 이렇게 두 종목이신가요? 예, 예. 네, 두 종목 이화전기와 UV 벨럭스 궁금하신데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도 여쭤볼게요. 아, 비중은 30%씩이거든요. 네, 이화전기 30%, UV 벨럭스도 30%요. 예, 예. 가격은 어떻습니까? 아, 이화전기는 630원에 들어갔고요. 네. 매수가가요. 예, UV 벨럭스는 네. 26,300원이에요. 네. 그럼 이화전기, UV 벨럭스 각각 비중이 30%씩 담으시고 그럼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 오성 LST라고 있어요. 네, 오성 LST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게 12,300원에 30%요. 12,300원에 30%, 총 세 종목 30%씩 담으시고요. 예, 이화전기, 예. UV 벨럭스, 오성 LST까지인데요. 어떤 예, 점이 고민이신가요? 아, 이거 잘 몰라가지고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그냥 매수를 해놨는데 잘 네. 몰라가지고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 일단은 예. 주위에서 좋다 하니까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주가가 오늘도 좀 많이 내리고 그동안 흐름도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요. 한번 예. 옆에 계신 신일섭 전문가님과 직접 대화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신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 그 여기 이 지금 세 종목이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전에는 혹시 또 다른 종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셨었나요? 아, 전혀 못 냈습니다. 아, 또 근데 혹시 그 장중에게 대응이 가능하신가요? 예, 전혀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네네. 이렇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이화전기 같은 거 그 예. 남북 경협 그 테마로 막 이렇게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하잖아요. 예예. 예. 혹시 그 여기 막 하루에 막 15% 이상씩 막 움직이더라도 예예. 예. 여기 좀 사고 팔 수는 있으신가요 혹시? 예, 그건 가능한데요. 네. 그게 지금 저기 남북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그 거래가 많이 터졌는지 위험하지 않은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일단 뭐 이런 종목은 일단 위험하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예, 이것도 30%씩만 뭐 들어갔고. 예, 지금 당장 어떻게 뭐 매출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에 이제 뭐 그쪽 체계가 약하다 보니까 혹시 남북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좀 경색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의 움직였었잖아요. 예예. 예. 그랬다가 그냥 그 다시 지금 제자리로 재료가 소멸되니까 제자리로 그 돌아오고 있는데 예, 예. 아직 뭐 이건 또 어떻게 된다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남북 경협이나 대선은 예, 예. 정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예, 예. 이게 사실 요거 뭐 기술적으로나 기본적으로나 보고 팔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냥 돈의 힘으로 올려가지고 한 막 두세 배 가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직 분명히 아직 세력은 아마 포기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연도에도 대선이나 예. 남북경합은 계속해서 언론을 탈 수밖에 없는 이 팩터들이죠. 아, 예. 예.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뭐 남북 뉴스 뭐 김정은의 후계 체계가 어떻냐니, 뭐 대선 후보는 누가 되겠냐니, 뭐 그러면 누가 되면은 남북 관계가 뭐 지금보다는 어떻게 뭐 더 완화가 되느니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마 굉장히 출렁출렁일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늘 뭐 8% 빠졌다가 또 뭐 밑거래를 따고 올리고 있지만, 예, 예. 여기서 뭐 또 맛만 먹으면 또 1,000원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죠, 세력들이. 아, 그런데 이 종목이요, 예. 그 상장 폐지될 뭐 염려라든가 이런 건 없는 종목인가요? 그런 건 아직까지 없죠. 자본 잠식 이런 건 되지 않았는데, 예, 예. 이건 좀 30%인데, 예, 예. 굉장히 항상 주시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또 이게 막 어느 날 또 뭐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또 하한가로 또 직행을 해버리면 또 파실 틈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건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 한 560원 정도에서 그 무너진다면 예, 일단 예. 좀 하셔야겠어요. 예. 예, 왜냐면 그 전에 이쪽에서 많이 머물렀던 가격인데 여기를 다시 내려가게 되면 예, 예. 밑으로 다시 한번 500원 초반이나 저기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이건 좀 그냥 기술적으로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네, 다른 거 한번 살펴보죠. 유비벨록스나 오성 LST. 유비벨록스는 뭐 어떤 종목인지 아시나요? 예, 그 저기 휴대폰 관련주라고 해가지고서 매수를 네. 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한국사이버결제나 저기 다날이나 모빌리언스 이런 휴대폰 결제주들 또 올라가고 있고요. 예, 이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NFC 쪽으로 굉장히 그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예. 저 NFC 뭐 NFC가 근거리 무선 통신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휴대폰만 들고 다녀서 그 나중 저기 지금 보면은 신용카드 같은 것들도 막 껴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휴대폰으로 예, 예. 딱 뭐 결제되는 그 창에다 띡 대면 되면은 그걸로 그냥 결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 유비벨럭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 생각엔 예. 그거 같아요. 그 아이나비라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많이 그 아이나브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그 띵크웨어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예, 예. 이 위벨럭스에서 그걸 인수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금 부담이 있어서 좀 떨어졌는데 사실 예, 예. 그 내비게이션 업체가 뭐 전망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최근에 보니까 휴대폰에서 더 좋은 웹이 나왔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보다 길을 더 빠른 길로 찾아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도 보시면은 크기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 예. 사실 그게 그 병합이 돼, 그 시장이 병합이 돼 버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비게이션 시장이. 근데 그런 네. 거를 알면서도 그 했다는 거는 인수를 했다는 거는 뭔가 그 성장성을 봤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자동차랑 NFC 아 현대자동차랑 유비벨록스가 스마트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아마 그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그 회사를 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내려고 인수를 한 것 같거든요. 약간 사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유비벨록스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요건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좀 장기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NFC라는 게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성장성은 떨어져도 점유율은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신흥국 시장 사람들도 이제 다 스마트폰을 보급형으로 올해 아마 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파는 것 중에 그 가격은 다운되더라도 점유율은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NFC라는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거든요. 그래서 유비벨록스에는 그 중심에 있어요. 유비벨록스는. 예.
그러면은요, 한 1년 정도 가지고 가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은 종목 같아요. 지금 아, 예. 이 코스닥 같은 종목이 사실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대기업들보다는 예. 불리한 건 사실인데, 만약 성장성이 있고 독보적이라면 수익률은 더 나거든요, 여기서. 아, 예. 예, 그래서 유료로서는 지금 오히려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를 하셔가지고, 예, 예. 지금도 수익이 나 있지만, 더 수익을 오히려 더 극대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모자랄 것 같고요. 예, 예. 예, 지금 문제는 오성 LST인데, 다행인 건 오성 LST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다는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또 오성 LST OCI 얘기만 나오면은, 예. 한참 높게 샀을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아, 예. 다행히 가격 때문에 괜찮고요. 이 예. 오성 LST는 뭐를 하냐면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 태양광 보시면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예. 예, 예. 무슨 이런 은색의 광석이에요. 예. 광석을 이제 굳혀가지고 인곳이나 웨이퍼라고 동그란 원통형을 만드는 게 인곳이고 그거를 자르면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 같이 원판이 나오는 게 웨이퍼예요. 근데 예. 오성 LST는 뭘 하냐면 이 잉곳하고 웨이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폴리실리콘 쪽도 하는데 폴리실리콘은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성 LST가 한국실리콘의 지분을 67%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 한국실리콘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보면 오성 LST는 이게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죠. 원료부터 잉곳 예. 웨이퍼까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 옆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뒤로 갈수록 태양광 그 판을 만드는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 들판에다가 늘어놓는. 근데 그쪽으로 갈수록 부하 가치가 낮아지고요. 참여하는 업체 수가 많아져요. 진입 장벽도 낮고요. 요 앞쪽이 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성 L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OCI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가장 먼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대부분의 태양광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당분간 살아나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을 해버렸잖아요. 정말 손쓸 틈도 없이 6개월 만에? 6개월 예. 만에 이렇게 되면은 일반 개인 투자들은 물론이고요. 가장 큰 금액들이 빠져나올 틈이 없었어요. 그 아, 물량을 예. 던질 틈이 없었어요. 되게 많이 물려있어요. 투자 자문사도 그러고요. 올라갈 예. 때마다 물량의 압박이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1년에서 2년가량의 기간 조정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아마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OCI 같이 반등하면서. 그래서 12,300원에 그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예. 네, 정리해서 비중을 좀 절반 이하로 줄이시고 편하게 가시도록 하시죠. 네, 예, 시청자님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받는 사이에 많은 종목이 왔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45140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쌍용차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요. 네, 일단 쌍용차, 뭐, 네. 전년 대비해서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측면인데, 네. 역시나 이 원가 부담 많이 돼서 그렇게 이익 측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익 측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1등 기업만을 좀 매수하려는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네. 기아차나 현대차가 우리나라의 그 1등 기업이고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기아차 현대차가 PER이 약 8배, 9배 정도 사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쌍용차는 20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그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좀 잘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그런 미래의 어떤 측면들이 좀 작용하고 있어서 약간은 좀 고평가된 측면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등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1등 기업인 현대차, 기아차 등의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1등 기업 위주로 매수하시라. 그래서 지금 쌍용차도 매수는 좀 보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비중이 40%, 매수 가격이 5,500원인데요. 486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건 명확합니다. 네. 4,700원 선을 이탈하면 예. 그냥 돌아보지 마시고 40%라도 좀 이형 관리를 하시고요. 위로 가더라도 6,000원대에서 이익실현 하시고요. 그 이유는 아무리 지금 저평가, 고평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면 아무리 고평가라도 그게 정당화되는 거고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되더라도 아무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중국주들인데 상장돼 있는 것들은 시장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래서 어떤 증권사 직원이 자꾸 뭐 이 목표가가 2만 원이라고 이렇게 꼬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그런 것을 귀를 닫으시고요. 예. 지금 손절 라인은 확실히 지키시고 좀 중국주는 좀 배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신일섭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오후 1시 기회 또 다시 한번더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